자, 안녕하세요. 앞에서는 이건 지금 두 번째인데, 앞에서는 똑같은 어근을 일이라고 해서 거기서는 이제 잡다 하는 의미로 쓰이는 것을 봤고요.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잡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대부분 이 우두머리라는 거, 이제 대가리, 그냥 머리입니다. 머리나 대빵이라든가 아니면 수도니, 이것도 이제 수도라는 개념도 의미상은 좀 이제 그 수가 머리 숫자니까 이제 그래서 이걸로 갖다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캐피탈인 건 자본도 되고 수도도 되고 목숨도 되고 이러는데 그냥 가면서 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이제 아는 단어 이런 거는 좀 쉬운 것도 일부 있죠. 그래서 저쪽은 좀 더 이제 편해 보이고요. 뒤로 가봅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근데 이 경우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위로 올리고, 나머지에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위로 올리고, 캡타 이거는. 나머지에서는 이게 좀 그 어근이 동일어근이다 생각이 좀 안 들 거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원래 이제 그 변화형 자체가 좀 특이하다 할지라도 동일어근으로 이제 그 파악된 것은 제가 그냥 올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어근이 딱 그 기본적으로 있는 모양이 아닌 쪽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캡이라는 건 알아요. 모자 뚜껑이나 병에 이제 막에도 되고, 이제 정상이라는 의미도 되고, 그리고 이제 동사로도 쓰인다 하는 거죠. 뚜껑을. 뚜껑 없는, 이제 뭐 모자를 안 쓰나 한다 해도 상관이 없고요. 언캡은 이제 뭐 모자를 벗기다 마개를 뽑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마개를 이제 그 이걸 모자를 벗는다 하는 건 좀 더 분명하게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하는 쪽이고요. 리캡이라는 건 다시 뭐 모자를 씌우는 거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케이프라는 것은 높은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가장 높은 곳을 얘기해요. 케이프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산봉우리 같은 곳을 이제 갑이라고 하는 거죠. 갑이라고. 여기서 같은 건 이제 또 다른, 이건 다른 단어입니다. 케이프라는 것이 어깨 망토라든가 이제 소매 없는 외투. 그 옛날에 그 그 총잡이들 이렇게 딱 쓰고 다닌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로 보면 돼요. 네, 핸디캡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핸디 이 캡은 모자를 보면 됩니다. 손을 모자 안에 놓고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뭐 그 노름하는 곳에서 이제 얘기가 복잡해져. 그러니까는 뭐 싸움을 좀 한다 했을 때 한 손을 이제 모자에다가 집어넣고 뭐 불리한 상태에서 한다. 그냥 이 정도로 보세요. 그래서 불리한 조건이라든가 이제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이 그 신체 장애를 나타내기도 하는 쪽으로 갑니다. 불리한 조건이 있는 사람은 항상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일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뭐 불이익을 주다 하는 의미로도 나온다 하는 거죠. 핸디캡트에서는 이게 저 핸디캡트 그러면은 이제 그 불구자들이라든가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캡탈은 수도도 되고 대문자 문자 자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다 하는 거고 으뜸이다. 그리고 이제 사형이라는 표현도 같이 나와요. 사형에 처할 만한 뭐 치명적인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본주의가 되는 거고요. 자본주의자가 되는 거고, 캐피탈이라는 것은 아주 중대한 의미도 되고 멋진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사형에 처할 만한 하는 의미도 같이 된다 하는 거. 캐피탈라이즈에서 여기서는 이제 캐피탈이라는 것이 그 대문자란 머리 글자라는 표현이, 왜 영어에서 뭔가 글을 쓸 때 제일 첫 글자, 그게 머리 글자죠. 머리 글자는 다 대문자로 쓰죠. 그래서 캐피탈라이즈라는 것이 대문자로 쓰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이제 자본이라는 쪽과 관련해서는 자본화하다 하는 의미가 있고, 특히 이용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용하다, 무엇을 편성하다, 이럴 때는 전치사가 on이 붙어서 나와요. 캐피탈라이즈온 이렇게 나온다 하는가. 뭐 자본화하는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자본화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리캐피탈라이즈는 다시의 개념이야. 그래서 자본 구성을 고친다 하는 건데, 뭐 자본을 재구성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재구성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언더 캐피탈라이즈라는 얘기는 언더 오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본을 충분히 되지 않다. 그러니까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뭐를 시작하든가 시작하게 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자본 자체를 과대평가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사업 하는데 말이야, 사실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1억 5천이나 필요하다니까 이제 은행 가서 빚낼 때, 아니면 이제 자본을 너무 5천만 원만 드리면 될 거를 1억 5천 드려서 사업을 벌린다든가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의미가, 이 위의 의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쉽게 나와요. 근데 이 밑의 의미로 갈 때는 이제 뭐 어휘 문제로 낸다 치면은 사실상 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출제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원래 의미에서 이 캐피가 있고요. 캐피툴레이트에서 여기서 그냥 이게 캐피스로 보면 되고요. 여기서 이 율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이게 축소사예요. 그러니까는. 머리가 적어진다 하는 편으로 간다고. 의미상은. 근데 머리가 적어진다 하는 것은 머리를 빠빠이 세우면 커 보이는데 머리가 적어진다. 이 개념으로 보세요. 그래서 머리를 조아리는 개념으로 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이라는 의미가 나온다 하는 거. 항복하다. 근데 이 뒤 단어를 몇 가지를 합해서 이런 것한테 된다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아진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해는 좋았는데, 이렇게 왔을 땐 또 이제 뭔가 좀 의미가 좀 안 맞았어. 그 여기 보면은 리캐피툴레이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리캐피툴레이트. 여기서는 캐피툴레이트가 조건부 항복하다 해야 되는데, 밑에서 이제 딱 나오니까는 뭐 이건 이제 항복하는 데도 되고 항복하는 사람도 되고 그러겠죠. 뭐 항복에 항복과 관련돼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여기서 리캐피툴레이트 그런다면은 여기서 항복하다니까 다시 항복하거나 아니면은 반대가 된다든가 해서 항복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는 요점을 되풀이 하다 이렇게 나와요. 요점의 의미로 나와버린다 하는 거예요. 개괄 요약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의미 자체가 이놈하고 이놈하고 봤을 때 무지 헷갈리게 되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축소, 그 유열이 축소라는 개념 의미가 지금 안 살아나버린다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갑니다. 디캐피테이트에서 여기서 D라는 얘기는 그 없애는 게 돼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캐피시 머리가 되는데 머리를 잘라내버리는 게 없어요. 없애버린다고 보면 돼요. D 자체를. 그래서 목을 베다 참수하다. 상당히 살벌하죠. 그럼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의미가 또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은 위에서부터 앞에서부터 몇 개 앞에 어느 거야? 여기서부터 이놈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린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더 헷갈리는 게 이 뒤에 다시 보여줄 거예요. 진짜 헷갈린다 하는 거예요. 문제를 낸다 치면 그 좀 뭐 틀리기 쉽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프리시피테이트에서 여기서 같은 경우 프리라는 것은 이게 미리가 이제 앞서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머리야, 그죠? 머리가 앞서서, 그러니까 머리가 미리로 보면 되겠죠. 머리가 미리 향해서 간다. 그래서 거꾸로 떨어지다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 떨어진다니까 갑자기 이제 빠뜨린다. 떨어뜨린다 해서 빠뜨린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먼저 떨어지니까 갑작스럽게 떨어진 게 돼서 뭔가 재촉하다, 몰아대다 하는 의미까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에서 여기 의미로 확장되는 것이 좀 보기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좀 과한데? 이런 생각이 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놈도 봅시다. 여기서도 앞에가, 머리 앞에가 뭐가 있다. 이 정도로 가든가. 안 그러면은 뭐 그 의미로 봤을 때 약간은 앞에 봐. 여기서 이 시프라는 것을 가령 머리라 친단 말이에요. 뭐 머리면은 가령이라면 머리가 될 텐데 앞에가 뭐야 그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어떤 그 높은 것에 산의 머리라고 친다 해도 상관이 없어. 우선은 그래서 이놈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치면 그냥 거꾸로 떨어진다 해서 뭐 비슷하니까는 앞에 뭐 그 떨어지는 거 이 정도로 일단 본다 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먼저 생기고 이리 왔다 치면은 이건 좀 더 이해가 돼. 그러니까는 그 단어 변화의 순서상으로는 그러니까 어찌 됐거나 앞에 머리가 있다 그러는데 앞에 산머리 같은 게 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가 산 있는 것이 산의 머리다 그러면 산의 머리 밑으로는 쫙 떨어지는 거 이게 되겠죠. 내 바로 앞에 머리가 있어. 무엇의 머리가? 산의 머리가. 그럼 밑에는 낭떠러지. 그러니까 절벽 벼랑 이렇게 보라 하는 거죠. 내가 절벽 벼랑에 있다 하는 것은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고.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른 단어들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챕터라는 것은 앞에서 이 챕터라는 것이 이게 결국 장이라는 얘기예요. 한 시기 중요한 사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책의 첫 장으로 보면 됩니다. 이 챕터라는 것은. 그래서 그 책의 1장, 2장 뭐 할 때 어떤 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그 특정한 그 시작되어지는 그곳을 표시한 것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비교적으로는 뭐 중요한 시기를 얘기해요. 여기서는 중요한 시기로 보세요. 중요한 사건. 캡틴이라는 것은 대가리급인 사람. 그래서 대장부 이건 뻔히 아는 거고.
역시 이제 그 칩이라는 것도 역시 치프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최고의 주요한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 알 것이고 뭐 이제 그 사람의 뭐 집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주방장을 얘기하는 거죠 셰프라고 이 경우는 사실상 볼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비셉스에서 이 셉은 여기서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근육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그 외울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양이 이제 근육에 있어서 근육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우애가 좀 머리처럼 생겼다든가 뭐 이런 거를 그냥 저기에 간 걸로 보세요. 그 이 두 대가리 있는 근육, 세 대가리 근육, 그러니까 삼두근, 사 쿼드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옥스라는 것은 여기는 베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후드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씬이라는 것은 뭐냐 원래는 이제 변화는 세미에서 이제 변화됐다고 그 하는데 어떤 과정에서 세미로 이제 변화됐는지 그 원칙은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다는 거. 근데 여기서 세미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써 있을 때 반 머리에서 반 반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쪽 반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두부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이놈 같은 경우도 역시 여러분이 볼 때는 이놈은 그 앞으로 이제 그 캡타 이 부분 때문에 그 단어를 이제 어긋날 수 있고 이것도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른 것은 알기가 좀 힘들어. 일단 가보면은 카데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원래는 이제 카데시 귀족의 자녀 뭐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조그만 신사 그러니까 리를 젠틀맨의 개념으로 나왔다. 근데 여기서 이 ET가 축소사다 하는 거야. 축소사. ET가 디스크 할 때처럼. 그래서 이놈이 축소사에서 어린 이제 신사라는 표현에서 나타내간. 그, 여기서 보니까는 그, 어린 귀족의 자녀라고 생각했을 때, 아, 우리 대장이야. 근데 대장이 도련님이야. 무슨 말이 될까요? 작은 대장. 그래서 대장은 대장인데, 조그만 대장. 이 T자는 이제 불어의 어떤 뭐 그 성격 때문에 나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이제, 그 사관학교에서도 이걸 이제 그런 생도들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그 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럽에서 귀족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군사학교라든가 그랬을 때 이제 장교들은 다 귀족 자녀들이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생긴 게 사관생도라는 표현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캐디라는 것은 뭐 심부름꾼이거나 알죠 그냥 그, 이것도 이제 이거 자체 어근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그러면은 이 부분까지 해서는, 불어의 영향을 받으실 때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근이 이렇다고 해서 그냥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이거를 이 경우에는 뭐라고 설명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퍼카피타에서 이제 퍼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당이라는 의미예요. 그죠? 당, 그러니까 두 당이라는 표현입니다. 인당 두 당. 캡 사이즈에서 이 캡이 헤드가 되는데 이 사이즈는 어근으로는 이제 정확하지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원래 이 캡 사이즈가 뭉쳐서 옛날에 쓰였을 때 뒤죽박죽이 됐다 하는 거. 그래서 대가리가 이것은 이제 그 대가리가 되돌려졌다 하는 것이니까 침몰하게 이제 되는 뒤집힌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전복이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이 단어도 보시면은 그 종종 이제 보이는 단어입니다. 핸카치프라는 얘기는 원래는 독일어 쪽이 아닌가 싶어요. 핸드 손으로 잡는 것. 근데 이 커라는 개념은 뭐 독일 쪽에서 어떤 연유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손수건이 되는 거고 캡이제서는 이 캡이라는 것이 에이지는 그냥 어떤 상태라든가 뭐 이것을 이제 나타내면 보면 되고 여기서 캡이라는 것은 이 P자가 B자로 약화돼서 발음된 거로 보면 되죠. 이게 이제 양배추가 사람 머리통처럼 생겼다 해서 나온 것이다 하는 거죠. 추가 보기로 봅시다. 캡틀리트는 이제 무조건 항복하다 뭐 이랬어요. 근데 캡틀리트는 항복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고 이 명사로서 있다는 거고 당연히 저는 명사니까 그죠 이제 항복과 관련된 항복을 적은 뭐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겠죠. 이즘 그런다면은 그것을 주장하는 주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복 투항주의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놈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당 참사회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대부분에 그러니까 옛날 그 어휘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교회의 종교적인 측면의 것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직책이건 뭐건 예 갑니다.
리캡츄레이트는 일단 요점을 대표한다, 요약한다 그랬어. 그러는 사람, 그러기, 그러는 것과 관계된,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요점, 그러니까는, 개괄적으로 요약한, 뭐, 요점을 나타내는 이런 식이 된다 하는 거고. 캡틴은, 뭐, 이제, 부캡틴. 부캡틴 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부대장. 이렇게 되는 거고. 공동대빵. 이렇게 되는 거. 이건 앞에 두 개를 합해서 그냥 본 겁니다. 프리시피테이드가 거꾸로 떨어지다. 뭐, 이제, 하는 의미였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떨어지는 것이 투하, 낙하, 추라, 뭐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재촉하다 하는 의미에서 돌진, 화급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침전이라는 표현도 있다는 거. 밑으로 떨어진다 하는 의미에서 이게 침전이다 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거. 프리시피턴트는 곤두박질 친다 하는 의미.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는 이제 뭐 화급하다, 조급하다, 경솔하다 뭐 이렇게 또 의미가 나오고 침전지라는 표현도 이제 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프리시피턴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화급 경솔 해가지고 뭐 이제 이 의미가 이제 그 나오는 거. 그죠? 프리시피테이티브는 이제 급한 촉진하는 해서 기본적으로는 뭐 이 의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프리시피터브 그러니까 가라앉힐 수 있는 침전성에 그랬는데 이놈은 여기에 침전이라는 이 의미 쪽에서 좀 이제 그 강조되는 이런 식이 되는 거고. 프리시피터스 그래서 험한 가파른 직하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 이놈의 의미도 이제 이렇게 살아 있고 그죠 여기서 황급한 조급한 이 의미도 살아 있고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 앞에 이제 다른 단어들하고 나왔을 때 헷갈려진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입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